여러분, 방글라데시의 그 아주 강권 통치로 유명한 하시나 정권이 망했습니다. 네, 하시나 총리가 헬기를 타고 튀었습니다. 망명했다고 합니다. 인도로 망명했다고 그러는데요. 민중 봉기로 붕괴했습니다. 이 하시나 정권은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듯이 극악 무도한 살인, 고문, 실종, 대량 체포, 강권 통치의 상징이었습니다. 시위자들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그리고 진압 과정에서 200명을 사살했습니다. 1000명 이상이 다쳤죠. 대규모 유혈 사태가 났는데 여기에 있는 방글라데시의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하시나 정권을 퇴각시킨 겁니다. 물가 폭등, 또 서민 경제 어려움이 또 가중됐다고 합니다. 야당이 학생들과 손잡고서 붕괴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먼저 여기는 일어났습니다. 공무원 특혜 채용이 문제가 됐던 것이죠. 국민들은 현재 축제의 분위기고 우리가 정권을 타도했다. 이런 자신감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로 이 부정선거 문제가 아주 심각한 곳인데 이 부정선거가 논란이 되면서 니콜라스 마두로 현 대통령을 선관위에서 확정시켰지만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의 곤잘레스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렇게 바꿔치기 했다라는 것이죠. 현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 대선 결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그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에 따라서 미국이라든가 중남미, EU 마두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치범을 또 석방 요구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도 넘어가지 않겠냐. 자, 이제 남은 곳한 곳이 있죠. 어딥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예. 윤석열 정권은 지금 무슨 꿍꿍이를 짜매고 있을까요? 검찰총장 시절에 윤석열은 얘기했습니다. 내가 육살을 갔다면 구태타를 했을 것이다. 구태타는 중령들이 한 것이고, 검찰로 치면 부장검사들이 하는 것이다. 구태타를 좋아하는 윤석열. 네. 12.12 군사 구태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영화로도 나왔었죠. 검찰의 역사는 빨갱이 색칠의 역사라고 이 자리에서 윤석열 검사가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듣는 얘기는 국지전 얘기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얘기 나왔는데요. 계엄령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출연하시는 박선원 의원이 이 문제를 얘기하실 것 같은데, 전두환 정권은 6월 항쟁이 일어났을 때 계엄령을 실질적으로 검토해서 전국의 장성들을 지휘관들을 소집해서 회의까지 했었죠. 그러나 미국에서 반대하고, 그리고 그군 지휘관들이 현장에 있는 군 지휘관들이 반대하면서, 왜냐? 광주 항쟁 같은 게 일어나면 유혈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주 때문에 사실상 전두환이가 비상계엄을 발동하지 못했는데요. 박근혜 정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탄핵이 만약에 헌재에서 기각되면은 전면적인 항쟁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서 기무사에서 계엄령을 검토했습니다. 그 계엄령 문건이 나중에 폭로됐었죠. 2017년도에. 기무사가 작성해서 서울 시내 병력 추가 투입, 지역별 계엄 임무 수행까지 나왔던데, 네, 이 도표까지 있는데요. 군 인권센터에서 이거 있었습니다. 이 독재 정권들은 항상 베네수엘라나 아니면은 방글라데시처럼 국민의 항쟁, 국민의 저항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촛불 시위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계엄령 문건을 혹시나 계엄령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국회에서 얘기가 있었던 것이죠. 네, 필리버스터에서요. 그것은 김영현 경호처장이 사실상 군 인사를 좌지우지하면서 군을 장악했다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신원식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고요. 또 해병대 임성근을 키우려고 했었죠. 해병대 사령관으로서. 그것이 드러나면서 실패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가능성을 우리는 염두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왜? 뭐든지 다 하는 정권이니까요. 국민 10만 명을 통신 사찰하는 정권이죠. 예.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하고 검찰 권력을 동원해서 뭐든지 다 하는 정권이기 때문에 이들이 국지전에다가 또 계엄령까지 검토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계엄령에도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이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전시 상태에 하는 것이고요. 경비계엄은 제가 찾아보니까 사회 질서가 교란돼서 일반 행정기관만으로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상태. 국무회의를 심의하고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건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 얘기는 잠시 뒤에 출연하시는 우리 국정원 2차장을 역임하셨죠.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 출연하시면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준비한 모닝 이슈톡부터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김승우 의원 그리고 국회 필리버스트에서 이 언론 장악 문건을 보면은 이 경비개혁 문건과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주장했던 박선원 의원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선원 의원은 이 문제 외에도 이 국정원 2차장 출신이라서 여러 가지 정보를 아마 갖고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어제 살짝 흘렸는데 뭐 상당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나오시면 말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박정훈 대령, 우리의 박정훈 대령이 여러분들 수상자가 됐습니까? 무슨 수상자인 줄 아십니까? 박종철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야 될 일입니다. 박종철 학생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1987년에 치안본부 분실에서 물고문과 각종 고문을 당하다가 저 하늘나라로 간 우리 젊은 학생입니다. 박정철 기념사업회에서는 사적 폭력으로 변질된 국가 권력 외압에 맞섬으로써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시대에 정의와 진실을 향한 이정표가 바로 박정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에 다 공감하시죠? 네. 박정훈 대령이 만약에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았다면 현재 폭로되는 내일 3표 체크 그리고 이종호 그리고 VIP 김건희 이 문제들이 다 없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네, 우리 박종철 학생은 온몸으로 저항한 민주화의 징표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당시를 한번 우리 되돌려보면요. 87년에 아주 전두환 정권의 말기적 증상이 나타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학생을 고문으로 완전히 하늘나라로 보내버렸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도 말기적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여러분들 참기 힘들고 분노하고 쳐다보기도 싫지만 87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두환이가 당시에 87년에 많은 학생들과 민주인사들이 개헌, 직선제 개헌을 얘기했는데 전두환은 호언하겠다, 개헌 안 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자신의 하나의 출신들과 군인 출신들, 특히 뭐 보안사였죠. 동원해서, 그러니까 경찰을 동원해서 이들을 탄압합니다. 윤석열 정권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일어난 통신 사찰 문제. 윤석열 정권은 검찰이라는, 네, 검찰이라는 권력을 통해왔고,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가 조작, 마약 문제, 김건희 국정농단 문제, 검사들의 조작, 통신 사찰, 야당에 대한 탄압. 전두환 정권의 말기 증상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철을 살려라. 당시에 87년에 외쳤던 우리 시민들의 구호입니다. 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박정원 대령의 의인 박정원 대령의 이 문제도 저는 국민들 들고 일어남의 도화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당시에 학생이었는데 우리들 사이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종철이가 없었다면 우리도 다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고문당하면 다 죽었을 것이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했던 사람들도 종철이 덕분에 살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희생자죠. 희생자고 이 박종철 고문사건 탁치니까 억 죽었다고 하는 이 경찰의 발표를 보고서 시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고 그때 언론 없었습니다. 언론이 뭐 제대로 보도했어요. 지금 받아쓰기하고 지금 언론은 왜곡 보도를 하고 있고 그때 보도 언론은 받아쓰기 보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 더 나쁜 거예요. 응? 국민들의 시각을 완전히 뒤바뀌어 놓고 그것을 교묘하게 술책으로 정권을 옹호하는 언론이에요. 아주 더 사악하고 나빠진 겁니다. 그 당시 언론은 그래도 그냥 받아쓰기만 했어요. 지금처럼 간교하게 교묘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하여튼 이 한 젊은 대학생의 죽음 앞에서 군사정권의 자랑 무도함을 알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박정원 대령, 이번에 박종철 상을 수상하게 되는 박종철 대령의 의연한 대처, 불의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검찰 정권에 맞서는 인물, 이 박정원 대령을 보고서 우리는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려야 될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부당하고 무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박정원 대령이 버티고 그리고 굽히지 않고 그리고 싸움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반국가적이고 반국민적 만행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박정원 대령이 중간에 꺾였다면 이거 드러나지 않습니다. 박종철 우리 젊은 열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동료를 불지 않기 위해서 고문을 참았던 거죠. 그 치안본부 물고문 당할 때 너 같이 한 놈이 누구야? 걔가 맞잖아. 걔 전화번호 돼. 걔 이름 돼. 이거를 박종철 우리 학생이 버텼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말기적 증상, 수미테리 사건이라든가 또 뭡니까? 정보사의 블랙 요원이 노출되는 이 간첩 사건까지 나타났습니다. 마약 수사, 또 김건희의 마리아 뚜아네트, 오빠 이종호, VIP. 자신이 게슈타포고 미친 짓이라고 했던 그 통신 조회를 이제는 10만 명 이상 광범위하게, 10만 명이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어제 SBS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에너지 고속도로 얘기를 다시 했습니다. 에너지 고속도로, 여러분들, 이 에너지 고속도로는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 후보가 지난 대선 때부터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기후위기학자라든가 아니면 환경학자들도 계속해서 이 에너지 고속도로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공약으로 내건 것인데요. 이 들으셨겠지만 지금은 화석연료시대, 윤석열처럼 원전시대가 전혀 아닙니다. 이제는 재생에너지시대. 이 화석연료는 이제 한계에 봉착해 있고 이렇게 날씨가 더운 것도 얼마 전에 대한항공 비행기가 갑자기 문제가 발생했던 것, 난기류를 만난 것도 다 이 기후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사업에 박차를 가고 있고 아리백이라 그래서 이 아리백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유럽에 수출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혀 그런 게 지금 없는 상황이죠.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산업용 고속도로를 통해 갖고 산업화의 토대를 만들었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인터넷 고속도로를 전국의 망에 다 깔았죠. 그러면서 IT 강국을 만드는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이재명은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기후 위기 시대에 대전한 그리고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능동형 송배정망이 구축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에너지 고속도로는 여러 군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의 송갑석 의원도 이 관련 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학계에서도 이 문제는 상당히 논의가 광범위하고 아주 깊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널려있는 바람,
널려있는 땅, 예? 널려있는 하늘에 있는 태양광, 이것을 비어있는 땅이요. 우리가 땅 소유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버려진 땅, 해안, 강변, 산 이런 데 버려진 땅을 국가가 개간하고 거기에 에너지 고속도로, 배전망을 까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나오는 전력을 쓰고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것을 파는 겁니다. 서울에 팔고 수도권에 팔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방 경제가 활성화되고 거기에 있는 어르신네들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바람연금, 햇빛연금을 탈 수가 있다. 그리고 지방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언제 누구나 어디서 할 수 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뭐 봉이 김선달이 아니잖아요. 어제 김두관 후보는 그걸 봉이 김선달식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실제로 많은 연구도 돼 있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이 태양광과 풍력 산업들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목표로까지 세워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기존의 전력, 한전 중심의 독점적 방식은 한계에 봉착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여러분들 희망과 기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재명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희망과 기대가 보인다. 이런 말씀을 좀 전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제 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몰라. 얘기할 수 없어. 뭡니까? 니네들이 뭔데 그걸 요청해? 군사법원에서. 7070 사용자를 좀 공개해 주세요. 요청했습니다. 뭐, 내역을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요. 군사법원의 얘기입니다. 해당 번호가 8빵빵에 7빵7빵이 대통령실에서 사용하는 번호가 맞는 것인지 대통령실 부서가 어디인지 현재까지 사용자가 바뀌었는지 뭐 무리한 요청도 아니에요. 이걸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알려줄 수 없다. 너희들이 뭔데 그래? 감히? 그거 누가 쓰는지 몰라? 알잖아. 알면서 왜 그거 알려달라 그래? 예? 그러면서 국가안보와 직결된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 KT에서 관할하는 거 아니에요? 북한이 도청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러면 KT에서 삭제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알려주고 누가 썼다? 아 김건희 여사님께서 가끔 쓰셨다? 매일 쓴 건 아니다? 뭐 그러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썼는지 하여튼 간에 야, 기존 통화기록은 삭제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안 쓰면 되잖아 앞으로 예? 그냥 경호처에서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경호전화로 아니면 전화번호를 삭제하든지 팔빵빵에 칠빵칠빵. 예. 전화도 참, 전화번호도 신기한데. 이게 어떻게 국가안보입니까? 네. 한심합니다. 자, 청와대, 대통령실에 있는 출입기자단들은요, 각 수석실의 전화번호를 다 알고 있습니다. 내선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취재할 일이 있으면 그쪽에다 전화해요. 실제로. 예. 그러면서 그 전화번호는 다 반공개가 돼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왜 칠빵빵? 칠방칠방은 왜 공개 안 한다 그럽니까? 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공개했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전화 다 공개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공개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성역의 전화번호는 절대로 공개할 수 없다. 금기다. 또 하나는 그분이 쓰고 있다.